아닌 늘 푸른 장년회가 주최한 다문화 시니어 댄스 축제가 지난 14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 제임스 공항 극장에서 열렸습니다. 연방정부의 시니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이번 행사는 각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댄싱 클래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2개 팀이 다양한 댄스를 선보였습니다. 시니어들이 의외로 이 열기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다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. 좀 아쉬운 게 탭댄스 팀하고 플라멩코 참석을 못했어요. 너무 늦게 신청을 해갖고. 이번 행사는 다문화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줌바, 볼룸댄스, 중국 및 필리핀 전통무용, 유러피안 포크댄스 등 동서양을 망라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댄스 공연들로 구성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러시아 포크송 팀과 난타 퍼포먼스 등의 찬조 공연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. 특히 늘 푸른 시니어 댄싱 팀의 한국 전통 무용은 관람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. 원타임 그랜트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협조가 뒤따르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향후 늘푸른 장년회는 장년대학의 고전 무용방과 더불어 우리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한국 문화를 홍보할 계획입니다. 얼티비 뉴스 이원혁입니다.